네,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황처사님, 냉동실, 냉장고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온도보다 더 차갑죠. 춥습니다. 이 추위에도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또 실외에서 농성을 하면서 이 법만은 제대로 처리하자라고 했던 당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인데요. 중대재해처벌에 관련 법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역형도 있고요. 벌금도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5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비판과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규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중대재해법 이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의당의 의견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시간. 네, 사실 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서 최초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도입한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는 사실 역사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안 자체가 네. 애초 법안 취지에서 많이 후퇴한 상황이어서 네. 심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었고요. 네. 한 시간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어서 네. 기권을 했습니다. 네. 사실 강원미 의원하고 유호정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입장을 좀 밝혔는데 네네. 정말로 대한민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돼서 네. 산업재해, 시민재해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께서 정말로 원했던 애초에 법안을 만들지 못해서 사실 죄송스럽다는 입장도 밝혔고 그런 네. 의미로 기권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또 호소도 드렸습니다. 사실 처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를 했는데요. 네네. 이 법 과연 사람들이 통과시킬 수 있겠냐고 의문을 많이 갖고 계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 의원들이 1인 시위를 시작했고 네. 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함께해서 10만 청원으로 힘을 모았고 네. 김용균 어머니인 김미숙 이사장님 그리고 이한빈 아버님이신 이용관 이사장님 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단식을 통해서 29일째 단식을 이어왔는데 이분들의 힘으로 오늘 원하던 법은 아니지만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통과시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며칠 전에도 이 리프트에 끼어서 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이 집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아침에 나선 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 네. 사업주와 책임지는 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좀 보완할 게 많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중대산업재해의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시켰는데요. 사실 네.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70%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산업재해의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시킨 것은 네.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조치를 사실 차별하는 네. 것이다라고 네. 하는 문제제기를 계속해왔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경영 책임자 부분에 대해서 처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네. 사실은 면책할 수 있는 또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분명히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더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이 98.8%인데 네. 이 사업장을 3년간 시행을 유예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일 7명이 네. 일하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 행렬을 3년간 또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네. 사실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법이 적용되고 준비하는 기간은 3년을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분의 목숨은 3년이 걸려도 돌아올 수가 없는데 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된 것, 또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이 얘기를 두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처럼 네네. 이 원청업체들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만 오히려 합청을 몰아줘서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지적들도
있으시고. 네. 사실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된 저는 이제 근본적 이유는. 네. 제가 이제 참관하면서 우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서도 제가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좀 질타를 했는데. 네. 사실 정부 부처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 기업부가. 네.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배제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네.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편법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다 네. 보면 실제로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네. 생명과 안전이 차별받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안전에 대한 대비도 문제지만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힌다라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신 이유이기도 한데 지금 경영 책임자는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네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 이유는 사실 예방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막아보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방을 하려고 하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더욱더 네. 안전조치를 이행하는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네. 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처벌도 하한형을 뒀던 거고 벌금도 하한형을 뒀던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번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 범위를 대표 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수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전 담당 이사로 이분들 네. 권한을 넘기게 되면 네. 경영 책임자들은 사실 이런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예. 또 한 가지 이제 공무원 처벌과 관련된 특례 조항도 그렇죠. 처음에 법안에는 담겨 있었는데 네. 일단 정부 부처의 의견들이 만약에 이게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의 경우에 인허가 부서나 또 감독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네. 인허가 업무나 감독 업무를 해태할 것이다. 참 말이 안 되는 정말 얘기들을 하고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소송 네.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경우 행정소송이 줄을 이어서 행정적이 낭비될 거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논의를 하다가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네. 보완 입법으로 좀 하자라고 하고 대신에 공공기관장 네. 그리고 지자체장의 책임을 일단 우선적으로 입법 하게 됐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참 여러 의견들이 가만히 됐어야 되는데 앞서도 가장 먼저 지적해 주셨던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사실 원청은 법에 적용을 받아서 처벌받는다라고 돼 있고요. 또 네네. 5인 미만 사업장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뭐 관련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청의 경우에 도급 용역을 위탁을 주는 경우에 원청이 이제 책임지게끔 해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담겼는데 문제는 네. 5인 미만 사업장 중에 실제적으로 네. 이 원청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비율은 50%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나머지 포함되지 않는 이 업체들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애초에 취지가 예방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으려면 이 법 안에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가 되면 정부 네. 지원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다.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아니다. 법에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모든 법에서 보장하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매년 우리들이 겪는 일상이 뭐냐면 정부가 네. 예산이 없어서
실제로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거리였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서 법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사업장에 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것이며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지원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는 애초의 목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네. 사업주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필요한 안전 교육도 받을 것이고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 경우에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전시설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자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조차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법 밖에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법에서는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얘기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정의당이 또 관련해서 계속 보완책을 좀 마련해 가시면서 또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네네. 저희가 또 그때 보완책이 좀 의미 있게 나올 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네. 오전 본회의 때 코로나19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네네. 정세균 총리가 살짝 눈물을 비쳤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제 질의 중에 두 번째 질의였는데 네. 지금 현재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상황 네. 설명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인천의 한 헬스장의 예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 헬스장의 경우에 임대료가 한 달에 800만 원. 네. 그리고 헬스 기구 같은 렌트비가 200만 원, 네. 관리비가 200만 원. 그래서 인건비를 빼고 고정 지출비만 1,2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1.9%에 해당하는 대출 지원금, 네. 그리고 공과금 유예, 네. 그리고 이번에 시행하는 지원금 300만 원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두 달째 이렇게 영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 300만 원 받아서 과연 네. 자영업자분들이 네네. 이런 지원금을 받고 반발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냐. 네. 총리가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어떠시겠냐라고 네.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총리께서 여러 가지 지금 대응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다가 좀 울컥하셨어요. 네.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좀 붉히셨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있어야 네. 지금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놓은 K방역의 댐을 온전히 네.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제대로 못하면 지금 네.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 어려움을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문제다. 네.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떤 실질적 지원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몇 가지만 요약 부탁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세 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임대료 관련해서 네. 영업정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면제해줘야 네. 된다. 그리고 네. 대출 이자와 관련해서도 지금 면제를 해줘야 된다고 네. 알려드리는 거고 공과금 관련해서도 면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6개월치 임대료 3천만 엔을 지급을 네. 하고 있었고요.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임대료 75%를 감면하고 네.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네. 나머지 25%는 임대인이 감당을 했거든요. 네. 또 상황을 놓고 보면 네. 정부가 저리 대출을 해줬는데 네네. 은행은 고통 부담 없이 네. 이자 수익만 늘어나서 2020년 그렇죠. 3분기에 이자 수익만 10조 4천억 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은행은 이런 고통 분담 안 하냐는 거죠. 예. 정부가 전기세는 유예해줬지만 결국 한전은 받을 거 다 받고 있는데 왜 고통 분담 한전은 안 하느냐. 네. 정부가 지난번에 8천억 원의 통신비 네. 지원해줬지만 결국은 통신 3사에게 돌아갔다는 네, 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통분담 함께 하자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네.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주자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것이 법적으로 지금 처리하는 데 부담이 알겠습니다. 되니 긴급재정명령을 네. 통해서 실현해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뭐 은행뿐만 아니라 건물주까지 모두 다 좀 같은 공정한 고통 분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하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배진규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해드렸습니다만 오세훈 전 시장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합당하면 불출마 아니면 내가 출마하겠다 이런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더 관심이 가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야권에 유리하게 출발하고 있는 듯한 이 보궐선거지만 또 그 조합에 따라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 지방선거에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인데 오세훈 네. 전 시장의 조건부 출마 얘기가 조금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가지수를 만들어 놓게 됐거든요. 일단 네. 어떻게 들으시고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출마 형식 자체가 너무 생소한 조건부 출마 선언이어서 네.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해석이 되기를 네. 출마는 하고 싶지만 네. 출마하고 싶어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네. 출마를 요구받기 때문에 출마를 한다라는 모양새가 네. 필요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더 깊은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는 네. 추후에 기회가 되면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이 합당이나 입당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으로서는 네. 굉장히 뭐랄까요? 이 지각변동이 큰 이슈지 않습니까? 네. 네, 분위기가 어떤가요? 합당이나 입당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기국회 때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저희들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국힘의 지도부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네. 그때 국민의당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네.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런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정책연대를 당시에 추진을 네. 했습니다. 정책연대를 추진을 하면서 정기국회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합당에 대해서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그 첫 단추인 정책연대 단계에서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변화와 혁신으로 네. 제안했던 정책들, 예컨대 기본소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나 종일제의 네. 보육, 예,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원내에서 수용이 되지 않아서 네. 당시에 국민의당과 정책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합당과 관련해서 사실 국민의당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네.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네. 하향식의 어떤 변화와 혁신보다 네. 국민의힘이 상향식의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지 네.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과거가 있고요. 네. 그런 과거의 판단에서 현재까지는 뭐 달라질 만한 그런 여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선거를 위한 연합, 뭐 통합 여러 가지 이 공식보다는 그간의 과정들이 더 뭐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셈인데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야권발 선거 이슈를 띄운 분이 사실은 안철수 대표긴 합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좀 카드를 던졌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공을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당 차원이나 혹은 대표 차원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좀 이슈를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 대한 이슈는 사실 후보자들이나 야권의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아도 네. 시민들께서 이미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견제해라. 네. 그리고 견제하고 야권은 변화하고 혁신해라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에서는 철저하게 이 견제와
그리고 야권의 변화와 혁신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국민의힘도 좀 같이 고민을 하기를 바라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정권에 대한 심판 혹은 뭐 여당에 대한 견제 이런 측면에서는 같은 괴인데 과연 누가 되느냐. 지금 보도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네. 혁신을 전제로 한다면 당대당 통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안철수 대표 측에서 제안했다 이런 보도인데 이건 사실인가요? 지금 뭐 그 보도가 야권 단일화의 하나의 방안으로 네. 통합을 제안을 했고 그 통합의 전제 조건이 이 변화와 혁신이다라는 형식으로 이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야권 단일화의 하나의 수단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합당이 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네. 그것은 맞지 않다,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논거로 제시되는 제안들은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드립니다. 예, 사실은 서로 당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 후보는 한 명밖에 낼 수가 없으니까요. 할 것인가라는 네. 논의가 많은데 100%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변경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한테 보내는 러브콜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는 이 국민의힘이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경선 룰을 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안철수 대표를 향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아, 네. 지금 그 야권에게 이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서울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고 네. 그 서울 시민의 의사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라는 요구이고 네. 그 요구를 받아들인 그런 경선룰의 변경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아주 좋은 변화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같은 주제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할 경우에 국민의힘과 통합을 하지 않으면 번호 순위가 1번이나 2번이 아니라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울타리로 들어오는 그런 방안에 대한 의도를 살짝 내비치는 듯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 2번이냐 4번이냐라는 네. 부분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그 2번이냐 4번이냐 때문에 성급하게 네. 조속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권에서는 지금 저희들에게 명백하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네. 그 숙제를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답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이러저러한 그런 그 방법과 관련된 그러한 논의들이 사실은 뭐 그 오고 갈 필요도 없이 뜻은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문제는 룰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플랫폼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네. 플랫폼을 열어놓느냐 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적인 얘기를 권 원내대표께서는 자주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당이 좀 만나서 뭔가 그래도 현실적인 방법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뭐 같이 만나시거나 협상 테이블을 먼저 제안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사실 예전에 단일화했던 모습 중에서 가장 그 익숙했던 모습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협상을 하고 네. 밀당을 하고 기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은 그 테이블에서 특별히 요구하거나 고집하거나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그 방법론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는 국힘도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변화를 보였고 네. 저희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예전의 방식의 테이블에서의 밀당 부분이 이번 단일화에서는 이루어지기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네. 플랫폼을 열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을 향해서 좀 귀를 더 함께 열고 그다음에 뭐 실무는 찾아도 될 거다 이런 의도로 읽혀지는데요.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당 입장에서 바라보는 합리적인 네. 어떤 단일화 방안이라든가 후보를 세우는 방안 그리고 어느 정도 방향성은 이미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네. 당대표가 직접 시민들에게 네, 네.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께서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와 시민의 직접적인 소통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직접 소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또 안철수 대표 발 시민들을 향해 직접 소통하는 얘기에서 좀 밝혀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합당은 뭐 앞서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먼 길입니다만 만약에 네. 이제 전제를 그렇게 두게 되면 사실은 지금 여당이 굉장히 거대 여당이고 또 여러 가지 네. 법안에 대해서 뭐 독주라는 비판을 할 만큼 많은 분들이 힘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제도 조금 수월해지고 또 여러 가지 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합당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기도 체제 이후로 네. 예, 늘 열려있는 마음이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힘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교류를 하고 그리고 국정에 있어서 견제할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하고 네. 이런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국회에서 네. 하려고 했던 정책 연대가 불발이 되고 말았는데 네. 예, 그런 부분들부터 다시 한번 그 엮어 나가는 네. 예, 그런 노력들이 있은 이후에야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내용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들 저희가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좀 일반적인 현안 여쭤볼게요. 이 새해 첫 날 나왔던 이 사면 논의가 정치권에 사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에서 또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니까요. 이 사면에 대한 입장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면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의 입장이라고는 따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네. 대통령의 헌법상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네. 저희 당에서 어떤 당 차원의 입장을 가질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네. 다만 저의 개인적인 네네. 견해라고 한다면 사면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그러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과 결단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론조사가 뭐 지역별로 세대별로 사면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르게 나왔었거든요. 그 네. 부분도 저희 어제 방송에 소개했는데 호남 쪽 유권자분들은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역구 의견이라든지 상황을 들어보셨을 때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직 국민들은 반대에 우세한다 이렇게 읽고 계시나요? 당에서는 여론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요?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개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네.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은 아직까지 시민들께서는 그런 공감대를 아직 형성하지는 못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대재해법 네. 반대 표결 입장 내셨는데 어쨌든 이 주요 제1, 제2 주요 정당 간의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이 입법 취지가 네.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를 막자라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법률인데 네. 오늘 처리된 법률안은 그런 입법 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게 입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처벌의 경중을 떠나서 안전과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네.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 가능성을 그대로 방치해 둔 법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저희는 분명히 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개정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